반갑습니다. 군의 경주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에서 근무하는 신명보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존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존처리가 진행되는 이물질 제거, 녹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토되는 유물들이 뭐 금속도 있고 토기도 있고 뭐 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물질 제거하는 방식들은 그 유물의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망치들도 쓰기도 하고요. 이런 날카로운 수술용 칼도 씁니다. 그리고 이런 니퍼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물질 제거, 녹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게 되고 원래의 유물 모습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에어브러시라고 하는 장비. 이런 것들 사용하기도 하고 또 도구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약품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약품보다는 물 쪽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로써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뭐 토기들, 단단한 토기들은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붓질을 하기도 하고요. 물로는 제거가 안 되는 날카로운 뭐 도구나 뭐 돌 같은 것들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물질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보시면 사실 보존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거친 작업들입니다. 잘못하면 유물에 손상을 좀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낳을 수도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책에서는 이물질 제거한다, 뭐 어떤 탈염을 한다 이런 얘기들만 보셨을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이 노출되는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쇠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하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구나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서 이물질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유물, 특히 철기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을 일으키는 그 염화 이온을 제거해주는 탈염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주로 단조, 두드려서 만들어진 유물들에게 저희가 탈염 작업을 하는데요. 탈염 작업을 해야만 그 철기 성분 안에 들어있는 CL 이온을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화시켜줄 수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물론 탈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철기들은 부식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도 그 요인들을 최대한 저희가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탈염할 때는 저희가 나트륨 용액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용액들의 성분들을 저희가 다시 그 크로마토그래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갖고 아 CL 이온이 많이 낮아졌구나라는 순간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세척 깨끗하게 닦아주고 건조한 다음에 강화 처리를 하게 되고요. 철기가 아니고 이제 비철 금속 중에 뭐 청동 같은 경우는 이물질 제거가 다 하고 나면 알코올이나 아세톤을 통해서 표면에 묻어 있는 먼지나 아니면은 손에 묻었던 기름기들을 좀 제거해 줍니다. 강화 처리도 철이나 비철 금속에 따라서 그리고 토기냐 돌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방식도 단순하게 약품에다가 유물을 담가 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진공을 걸어가지고 최대한 약품이 침투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물의 재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보고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강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존 처리를 통해서 하는 마지막 단계인 접합 그리고 복원, 이 모습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